또 하수 담금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수 길이가 전보다 길어요. 이렇게 나오면 참 보기 좋은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많이 남아요. 구겨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지금 당장 큰 병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병인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뜨면서 이렇게 뿌리가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남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하수를 커피를 해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겨졌잖아요. 이렇게 구겨졌지만 한번 담아 볼게요. 지금 현재 두 병 더 갔고 세 병 조금 더 들어갈 것 같네요. 엄청 들어가네요. 네 병 더 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또 한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담아서 오, 자, 네 병 들어갔는데 어림도 없네요. 네 병 조금 더 들어가네요. 아, 이 평이 이렇게 14 적혀있네요. 14. 그러면 한 병을 더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병 들어갔어요. 4병 들어갔는데 소주 한 박스가 6병이에요. 진정 건병 6병인데 그러면 한 병을 더, 한 병까지는 왔는데도 반병 약간 모자라게 들어갈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득 채워서, 아, 그리고 뚜껑은 제가 이제 닫아서 한번 해볼게요. 뚜껑을 여기 놔두었는데 뚜껑을 제가 방에 두고 왔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 닫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4병 조금 들어갔습니다.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겨졌죠. 이 병도 큰 병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요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만큼 남아요.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구겨서 넣은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 이제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보관하면 될 것 같아요. 30년 이상 된 하수입니다. 여기 보면 빨갛게 보이죠? 호피라고 그럽니다. 호피.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붉은 호피 모양을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좀 떠 있는 상태 같으면 참 예쁘게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커피 작업을 해서 또 하수 담금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